있어도 우리는 작은 희망의 씨앗을 품었다. 국민의 군대이니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조직이라면 우리 외의 짐을 외면하지 않았으리라 믿어왔다. 그러나 그간 공군 부대 측에서 본 반응들은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지난 5월 20일 공군 본부에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형태를 빌어 진행된 설명회에서 그간 주민들이 요구해온 사항들에 대해 죄다 불가하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 또한 뻔한 답변으로 일관하면서 설명회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언론의 취재를 그러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주민들이 그동안 간절하게 원했던 참모총장 면담 역시 실무협의가 진행된 이후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사실상 거부의 의사표시로 문제 해결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결국 공군본부는 적당한 시간을 끌어 주민들의 단결력이 와해되기를 바라는 모양이다. 그러나 우리의 결의와 각오는 강고하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 고개 비행 대비 나와 주겠느냐? 블랙이 길수!